자, 사고 원인 등등 관련해서 여전히 의혹들이 많습니다. 예, 전문가 한분 연결할까요? 한국해양환경안전학회장을 지내신 바 있네요.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의 윤종휘 교수. 윤 교수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암초이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 이른바 변침, 좀 빠르게 이렇게 배를 돌리다가 그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침몰했다. 이런 설이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한 것 같은데 우리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저도 처음에 사고 난 바로 직후에는 암초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원인을 무게를 두었는데, 예. 그 해역 자체가 제가 가서 그쪽에 있는 뭐 지역 어부들이라든지 그쪽하고 또그 해도를 자신이 면밀히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암초가 뭐 지금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암초의 원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항적의 그 선박의 항적에 대해서 쭉 나온 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을 보니까 예. 그 부분이 그 변침을 하는 과정에서 급선회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선박이 그 급선회하다 보면 경사가 지는데 예. 그래서 이 경사가 지는데 일반적으로 선박에서는 뭐 필요한 경우는 긴급한 경우는 급선회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그러니까요. 화물이 완전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한쪽에 경사질 경우에는 그 화물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물이 무너지는 게 선박의 안전에 가장 위험한 것이 화물이 무너지는 것인데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뭐 보도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예. 현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걸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로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복합되게 지금 서로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우선 왜 그렇게 급선회를 했느냐 이걸 밝혀야 하는데 글쎄요. 아직 그 수사 과정에서 그 3등 항해사는 좀 명확하게 진술을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일부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타기가 유난히 빠르게 돌아갔다. 이게 또 조타기를 사고 2주 전에 수리 신청서를 작성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럼 조타기 고장의 가능성도 겹쳐질 수 있는 거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고 난그 지점에 또그 시각은, 조류가 그렇게 세지 않았고, 예. 또그 사고 난 지점에서 그 제주를 향해서, 코스를, 이제 그 친로를 변경을 하는 그 부근의 위치인데, 거기에서 큰, 친로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선회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그런 시점인데, 예. 그런데도 급선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크게 뭐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조금 없는 것으로 이야기됐지만은 그뭐 급선회를 하는 것 중에서 앞에 뭐 돌발적인 거 어떤 뭐 부유물이라든지 어떤 아하. 뭐또 충돌 그 가능성이라든지 무슨 이런 어선이 있다거나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게 만약에 갑자기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선박에서 급선회를 그런 데는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까지 그런 것이 부유물이라든지, 어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선과의 충돌 관계, 이런 것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기계적인 어떤 결함으로 지금 현재로 생각을 할수 그렇죠. 있고, 예. 기계적인 결함이 이제 뭐, 조타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시각에 그한 3분 내지 한 4분 정도, 그 AIS가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은 전원이 안 돌았다는 것은 발전기에 문제가 또 있을 거니까. 발전기, 예. 예. 근데 발전기가 정지가 돼 버리면 모든 기기가 일단 작동이 중지돼 버리니까. 예. 그래서 발전기가 일단 중지됨으로 해서 뭐 타기라든지 조타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해가지고 모든 기계가 정지된 뭐 이런 기계적인 결함으로 또 그렇군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건 아무튼 뭐, 더 조사를 해봐야 결론이 내려질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양을 해야 예, 정확한 게알 수가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먼저 내렸다. 이건 뭐 조사 여부도 필요 없죠? 이건 명백한, 이건 위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선장은 고 선원들
하고 또 탑승자들의 마지막까지 거기서 총 지휘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 지휘를 하지 않고 우리 말하면 리드가 없어져 버린 건데. 그러니까요. 그건 리드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전부 다 오합 지졸되죠, 그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조사 이미 뭐 된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장 포함해서 선원들 가운데 구조된 비율은 무려 69%가 구조됐고 학생들은 23%만 네. 구조됐습니다. 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수님? 아, 근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직접 그 선원들이 그 지금 현재 여객이라든지 탑승자들은 그 선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예, 마지막까지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탈출시키는데, 거기서 가진 그런 임무를 가지고 지니고 있는 사람이 먼저 도망을 나갔으니까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대학의 윤종휘 교수였고요.